안녕하세요, 아빠입니다. 자, 오늘은 신발 리뷰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신발은 총 3가지이고요. 오늘 준비한 신발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 꾸준히 신발 구매를 하고 있었지만 그동안 영상으로 막 자주 소개는 안 해드렸어요. 그 이유가 그냥 소개해주고 싶은 신발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신발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금 계절이랑 잘 어울린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매니아층이 있긴 하지만 비주류 감성? 그런 느낌이 있는 신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추운 겨울에 뭔가 조금 남들이 신지 않는 신발이지만 뭔가 조금 더 하이한 그런 신발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천해드릴 신발들의 가격대는 10만원대부터 100만원대까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신발은 가장 저렴한 제품이고 가장 최근에 구매한 제품입니다. 푸마와 PAM 협업으로 나온 나노 RDR 스니커즈입니다. 자, 먼저 사실 푸마는 모르는 사람이 없죠. 너무나도 유명한 스포츠 브랜드 중에 하나이죠. 하지만 PAM은 조금 생소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PAM은 퍽스앤민이라는 호주 브랜드이며 꽃무늬 같은 유머러스한 그래픽 디자인을 많이 사용하는 스트릿 브랜드입니다. 제가 이 신발을 구매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꽃무늬 자수. 보통 남자들이 이런 꽃무늬 제품을 산다? 어떻게 보면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포인트잖아요. 근데 이 신발의 꽃무늬 자수는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전체적인 색깔들이 약간 톤 다운된 그런 색감들이어서 과한 느낌이 전혀 없고 오히려 포인트 주기 좋은 그런 신발인 것 같습니다. 신발들의 소재는 나일론과 스웨이드 소재로 되어 있어서 지금 같은 계절에 뭔가 좀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신발이고 발목 부분은 스트레치성 소재를 덧대어서 더욱 편하게 신고 벗을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신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신발을 며칠 동안 신어보니까 생각보다 쿠션감이 좋아서 편안하고 안정적인 착화감을 주더라고요. 하이킹 부츠의 기능과 매력적인 디자인 덕에 일상뿐만 아니라 야외 레저 활동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아이템입니다. 제가 코디한 제품은 상의는 더그클러 패딩에 하의는 자크미스 팬츠를 입었는데 이 더그클러 패딩도 굉장히 요즘 워낙 핫한 브랜드이기도 하고 몇몇 분들께서 제가 입은 제품 사이즈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입은 제품의 사이즈는 이제 미디움 사이즈고 제가 입었을 때 이 정도 느낌이고 실제로 입어보니까 더그클럽이 왜 요즘 잘 나가는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이 신발의 사이즈는 이제 270. 270을 신었는데 제가 보통 나이키 운동화 같은 경우는 265에서 270을 신거든요. 근데 이 신발 너무 딱 맞아.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 신발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1업 이상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신발을 이제 온더스팟에서 17만원인가? 17만 9천원인가? 구매를 했는데 푸마 05 그리고 무신사 크림에서도 팔고 있으니까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처럼 이런 식으로 약간 아웃도어나 고프코어 감성으로 코디를 하시면은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신발 오클리 팩토리 팀 브레이킹 데드 플래시 스니커즈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이제 연말에 송년회를 하는데 친한 형이 이 신발을 신고 온 거예요. 근데 그 형도 굉장히 저처럼 명품도 좋아하고 하이판 신발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형이거든요. 근데 딱 이 신발 신고 왔을 때 뭐지? 오클리? 근데 오클리에 이렇게 이쁜 신발이 있었나? 물론 그 형이 스타일링을 잘한 것도 있는데 사실 오클리는 요즘 고프코어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매니아층이 탄탄한 브랜드이지만 저한테는 사실 좀 비주류 이미지가 좀 강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클리 아이템을 구매를 한 거는 사실 이 신발이 처음입니다. 그 형한테 물어봤죠. 이 신발 어디서 살 수 있냐? 너무 이쁘다 하니까 그 형이 하나 더 있는데 살래? 라고 하셔서 형 바로 제가 사겠습니다 해서 구매를 해왔는데 매력 있어요. 뭐랄까 이 신발의 매력은 약간 평양냉면 같은 매력? 일단 신발을 딱 봤을 때 전체적으로 좀 심심한 느낌이 있어요. 제 기준에서는. 근데 뭐랄까 보면 볼수록 매력 있고 이뻐 보이고 신고 싶고 저한테는 그런 아이입니다 이 친구가. 저는 좀 놀랐어요. 이 신발을 이제 조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는 좀 놀랐는데 20년 전에 나온 디자인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촌스러운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요즘 트렌드가 약간 Y2K 그런 트렌드가 또 인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옛스러운 감성들이 지금 봤을 때 더욱 세련돼 보이는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신발의 소재는 스웨이드와 이제 네오프렌으로 되어 있는데 스웨이드가 실제로 보면 더 뭔가 거친 듯한 뭔가 더 빈티지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신발끈이 없지만 이런 네오프렌 소재 덕분에 신발을 신고 벗을 때 굉장히 편안함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웃솔을 보면 뭔가 이지 신발 느낌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좀 더 요즘 유행하는 인싸템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 신발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든 후드와 그리고 원어니 팬츠로 스타일링을 해봤는데 보통 이제 제가 이 신발 좀 찾다 보니까 고프코 감성 그런 느낌으로 많이들 연출을 하시더라고요. 보시면 이렇게 바지 끈에 약간 이런 스트링 이런 끈 달린 바지들 있죠. 이런 걸로 좀 조여갖고 약간 고프코어나 아웃도어 느낌으로 연출하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신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은 저한테는 적당히 아재스러우면서도 적당히 힙한 그런 느낌의 매력이 있어서 구매를 하게 됐으니까 누군가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촌스러운 신발일 수도 있지만 남들과 겹치지 않지만 조금 더 뭔가 그런 힙한 신발 찾는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크림에서 거래되는 시세는 한 40만원 정도 하는 것 같고요. 몇 가지 이제 다른 디자인들도 있으니까 구매를 고민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구매한 제품의 사이즈는 275 구매를 고민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제 마지막 신발 이제 스포츠 브랜드 아웃도어 브랜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이제 럭셔리 브랜드도 하나 가야죠. 바로 리그웬스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 릭반스라고 불리는 리그웬스 빈티지 스니커즈를 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했던 적이 있는데 와 그때 진짜 이게 제가 쇼츠로 한번 소개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이 신발에 대한 악플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에 대한 악플보다는 신발이 너무 구리다 시장에서 파는 것 같다 그 돈 주고 이걸 왜 사냐 이런 악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 눈에만 이뻤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때? 내 눈에만 이쁘면 되지. 안 그래요? 내 돈 주고 내가 사는 건데 내가 만족해야지. 근데 저는 너무 만족도가 좋아서 이렇게 최근에 나온 다른 컬러까지 구매를 했다. 아니 몰랐는데 이 신발 냄새가 되게 좋다. 아니 제가 지금 이 신발을 이렇게 들고 리뷰를 하다 보니까 약간 달달한 향이 올라오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신발에서 나는 향이었네. 아 매력있다. 너무 매력있는데? 이제 리뷰해야지. 자 어쨌든 이 신발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제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뭔가 좀 섹시한 그런 매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스웨이드로 나왔고 이제 더스트 컬러라고 해서 약간 베이지색 약간 브라운 컬러 이런 느낌이 나는 신발이고 역시나 이 신발도 색감과 소재 때문에 지금 같은 계절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신발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품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디자인은 뭔가 우리에게 친숙한 반스 같은 매력이 있어서 반스 신발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 신발이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이유가 리그웬스 신발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다른 신발들과는 조금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신발을 딱 신고 전체적으로 스타일링을 했을 때 딱 보면은요 살짝 올라오는 이 포인트 때문에 좀 더 뭔가 세련돼 보이는 그런 매력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스티치의 배색이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저는 이 신발을 아페스의 니트에 이제 마르니 데님으로 스타일링을 해봤는데 청바지나 슬랙스 뭐 치노팬츠 어디에나 다 무난하게 잘 어울리는 제품인 것 같아서 5년, 10년 이렇게 오랫동안 신을 럭셔리 브랜드 신발 하나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 신발이고 요즘 사실 이런 럭셔리 브랜드들 스니커즈 트렌드를 보면은 약간 보드와 어글리 슈즈 이런 굽이 조금 높으면서 약간 통통한 그런 신발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리그웬스 같은 경우는 정말 곤조 있고 자기들 색깔이 정말 진한 그런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트렌드 난 신경 안 써. 나는 나 하고 싶은 것만 할 거야. 본인들의 색깔을 굉장히 잘 유지하고 있는 이런 멋진 브랜드인 것 같아서 아직 리그웬스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경험을 해보시라고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리그웬스 매장에서 얼마지? 한 130만원? 그 정도에 이제 구매를 했었고 그래도 이제 리그웬스 신발 치고는 나름 조금 얌전한 편이고 코디하기가 좋아서 그런지 인기가 꽤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아마 매장에선 구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해외 구매라든지 크림에서도 이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매한 제품의 사이즈는 이제 42 사이즈인데 제가 블랙 컬러는 41.5를 신었거든요. 근데 조금 딱 맞더라고요. 이 신발은 반치수 더 크게 42를 선택을 했는데 저는 42가 잘 맞으니까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린 신발들은 제가 그동안 유튜브에서 리셀가가 많이 붙고 그런 프리미엄 제품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지만 오늘은 그거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비주류인 그런 신발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신어보니까 진짜 만족도가 좋아서 이렇게 추천 영상으로 찍게 됐으니까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 혹시라도 이 신발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나는 완전 트렌디하고 힙한 신발을 찾는다 하시면은 이 신발 어떠신가요? 루이비통. 하지만 그냥 루이비통이 아니죠. 쇼핑백 보시면은 벌써 다른 루이비통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저리가! 자, 박스는 기존 루이비통 박스와 동일하고, 자, 끈은 이렇게 예쁜 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스트도 보시면은 기존 루이비통과는 다른 점을 알 수 있고요. 루이비통 쿠사마 야의 콜라보인 걸 알 수 있는 그런 더스트입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바로 요 제품입니다. 기존 루이비통 트레이너에 이런 쿠사마 야의의 위트가 들어가 있는 트레이너 신발 보시면은 이렇게 신발들이 전체적으로 도트로 들어가 있어서 약간 황공포증이 있는 사람들 한테는 기겁을 할 수 있는 그런 신발입니다. 루이비통 트레이너 같은 경우는 나오는 제품들마다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죠. 하지만 쿠사마 야의 위트가 더해져 있지만 이 신발에 이런 도트 무늬 때문에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다. 뒤에 보시면은 루이비통 쿠사마 야의가 써져 있고 이 신발의 가격은 176만 원이고 다른 컬러도 있으니까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